안녕하세요, 여러분. 취향기록장 서록입니다. 오늘은 바이탈사인과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라인업이 러블리한 가득, 소녀스러운 무드가 듬뿍 담긴 라인업이어가지고 다가오는 봄에 데일리 룩부터 꽃놀이 같은 이벤트 있는 날까지 모두 활용하기 좋을 만한 아이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래 첫 번째가 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원피스인데요. 가슴 부분의 리본과 층마다 있는 레이스가 포인트인데 진짜 소녀하지 않나요? 특히 이번 봄에는 이런 식으로 드레시하고 풍성한 느낌이 담긴 아이템들이 커다란 유행 흐름 중에 하나여서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좀 풍성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단독으로 입으면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어떤 이너 혹은 어떤 아우터를 매치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색다르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저는 이 스위드 자켓을 한번 같이 매치해봤어요. 요거에다가 머리는 똥머리로 하고 안경까지 써준 이 코디컷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번 손민수를 해봤는데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 스위드 느낌이 나는 에코가죽 소재라서 더욱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핏감이 진짜 예쁩니다. 게다가 요 앞쪽에 지퍼는 요렇게 투웨이 지퍼예요. 근데 저는 안에 원피스나 혹은 레이어드템들을 매치할 때 투웨이 지퍼로 된 아우터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열어주면 각각의 아이템들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밑에 고무가 있는 아우터들 있잖아요. 요런 거 다 잠궈서 입으면은 약간 배불뚝처럼 이렇게 라인이 좀 이상해지는 거 뭔지 아시죠? 진짜 원피스랑 이 아우터가 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요렇게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투웨이 지퍼 디테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얘가 딱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들었던 아우터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최애인 요 원피스를 다른 느낌으로 입어본 두 번째 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팔티랑 베스트를 한번 더해봤어요. 요 반팔티는 바이탈사인의 시그니처 심볼이 들어가 있는 반팔티인데, 요렇게 넥라인하고 여기 소매 쪽에 보시면 이렇게 배색이 덧대어져 있거든요. 이 배색이 뭔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짜잔! 같이 매치한 이 가방의 끈색이 블랙이잖아요. 블랙 포인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에코백이잖아요. 근데 진짜 숨겨진 디테일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 이 어깨끈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짧게 매면 이렇게 숄더로도 멜 수 있고, 얘를 길게 하면 크로스로도 멜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앙에 있는 이 로즈 코사주까지 너무 디테일 한 바가지지 않나요? 진짜 예쁘죠? 보통 시중에 나있는 에코백이 되게 단조롭고 좀 심심한 느낌의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좀 다르게 좀 특별한 에코백 가방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게 노트북까지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수납력까지 좋아가지고 진짜 흔하지 않으면서 기능성까지 다 갖춰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룩의 마지막 활용 장점 바로 요 베스트인데요.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는 요 로즈 모양의 코사주가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탈부착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코사주로 포인트를 주는 나만의 느낌대로 연출하는 맛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전 솔직히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느낌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에 드는 좀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성근 짜임새여가지고 여름까지 가볍게 활용하기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면 모던한 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안에 입은 것처럼 이런 좀 러블리한 무드의 원피스랑 같이 입으면 걸리시한 무드로까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여가지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중앙에 단 것도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 코사주 탈부착이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룩은 역시 봄하면 연청이 빠질 수가 없죠. 얘가 살짝 와이드한 핏감이어가지고 이 모양 자체로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그래픽 티셔츠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바이탈 사인을 알게 된 게 이 티셔츠의 기본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프랑스가 조금 연상이 되는 그런 컬러감에 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봄부터 여름 시즌에 입기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퐁신한 질감
질감의 블라우스를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꽁긋하게 올라있는 이 퍼프부터 이 리본으로 여미는 이 잠금 장식까지 자세히 뜯어보면 정말 디테일이 엄청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잠금 장식들을 다 풀러주면 가디건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어서 얘도 화름도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제가 이번 봄에 빠진 프레피룩 느낌으로 입어본 네 번째 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스커트입니다. 이게 롱과 숏 버전으로 기장이 조절이 가능한데 제 키 기준으로는 숏한 기장으로 선택해서 입은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 주름이 살짝 플리츠 느낌으로 잡혀가지고 더 클래식한 느낌이라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근데 이 라벨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또 이렇게 은색깔 장식이 달려있고 허리 쪽에도 이렇게 여밈 장식이 또 하나 더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있는 주름도 뒷판은 조금 널찍널찍하고 여유로운 느낌이라면 이 앞에는 좀 촘촘하니까 진짜 무드가 너무 확확 달라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입어본 상의는 이렇게 반팔 가디건하고 나시가 세트인 제품인데요. 진짜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어떤 하의든 다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정말 데일리템으로 사실상 제일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컬러도 세 가지로 나왔는데 역시나 저는 뮤트 쳐돌이여가지고 이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한번 좀 차분하게 매치해봤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체크 패턴의 자켓을 매치해가지고 살짝 뭔가 아쉬웠던 그 클래식한 느낌을 확 좀 더 강하게 더해줘봤습니다. 역시 여러분 프레피 룩에는 이런 체크가 빠지면 살짝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어깨 쪽에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서 각지게 딱 잡혀주면 좀 더 클래식하고 좀 더 모던한 느낌이 확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딱 뭔가 심플하면서 좀 모던하게 프레피 룩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하나의 제품에 빠지면은 약간 그걸로 진짜 주구장창 돌려입는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역시나 마음에 들었던 이 스커트를 좀 다른 느낌으로 입어본 다섯 번째 룩인데요. 상의로는 레귤러 핏의 반팔 티셔츠를 이너로 먼저 매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스트를 한번 같이 매치해봤는데 다소 저 차콜 컬러감이 조금 단조로운 느낌일 수 있단 말이죠. 베스트는 좀 그린 컬러로 이렇게 컬러감을 더해줘봤어요. 특히 이 치마가 여러분 차콜 컬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쨍하면서 과감한 느낌이 드는 이런 컬러와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베스트로 넘어가 보자면 이건 진짜 많은 연예인분들이 착용하셔서 정말 궁금했던 그런 제품인데요. 그냥 조끼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중앙에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살짝 허리가 좀 얇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있으면서 그리고 베스트를 한번 레이어드해서 진짜 많이 시도해보면서 느낀 게 이런 베스트들이 이렇게 암홀이 좀 깊게 파져줘야 레이어드로 같이 입었을 때 훨씬 더 핏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가 딱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빠졌고요. 실제로 팔 라인 쪽이 여유가 별로 없으면 입었을 때 너무 딱 붙어서 좀 답답하고 활동하기도 진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여유롭게 빠졌다 보니까 활동하기도 편한데 핏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레이어드용 템으로 정말 괜찮더라고요. 제 수미 상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시작이 소녀스러웠으니까 로맨틱한 소녀룩으로 끝맺어 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입었었던 원피스에다가 이 블라우스를 매치해서 마치 이 원피스랑 블라우스가 하나로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룩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블라우스를 안에 입느냐 또 바깥에 입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방향대로 연출해서 입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여러분 여기 달려있는 이 꽃 브로치 있죠? 얘도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에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좋고 저는 이렇게 중앙에 좀 붙여도 예쁘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심플하게 이 브로치를 없이 입어도 괜찮고 그래서 정말 원하는 무드대로 연출해서 입기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얘는 뒷판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일러 디테일인데요. 이게 여러분 소녀스러움의 정수는 역시 세일러죠. 이게 카라가 이렇게 옆으로 좀 널찍하게 파져서 이 뒤에 있는 세일러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 지금 제가 입은 이 원피스의 드레시한 느낌에다가 소녀스러움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제가 입은 이 청바지랑 입어도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돌려입기에 최고인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녀스러운 느낌을 귀엽고 발랄하고 좀 유쾌한 그런 소녀와 차분하고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룩으로 입기 좋은 두 가지 방향으로 풀어낸 바이탈 사인의 2024 SS 신상이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무엇보다 이번 라인업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더욱 다채로운 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드리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아이템들도 또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소개드린 아이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활용하기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꼭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더 취향 가득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Like to take you on a date. I'll put on a new shirt, shave my face, so it's more kissable.